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낮에도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으니 주가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영성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어디서나 예수에는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답게 언행심사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종 마귀와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늠름하고 씩씩하고 대범하여 이긴 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잡고 능력이 있으니 말로만 하지 말고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주의 치유력을 부어주셔서 외과든 내과든 정신과든 오늘 말씀 중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의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놨느니 낮에 오신 모든 권속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의미 명하노니 거룩한 종 예수를 명한다. 떠나가버릴지어다. 약함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도 물러갈지어다. 낙심 좌절 번민 삶의 모든 회의 다 떠나갈지어다. 무능함도 물러갈지어다. 좌절도 물러갈지어다. 낙심도 싹 떠나갈지어다. 오늘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 치는 오름같이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믿고 임원이 됐으니 평생 손님으로 줄지언정 손님으로 끊임받지 않도록 영육의 부유를 주시옵소서. 종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오늘 또 말씀의 지혜와 또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권세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증거자와 듣는 자의 비창 안에 성령께서 각자의 필요한 대로 은혜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또 한번 해봐. 얼굴 보고서 능력받고 귀에 쓰임 받으세요. 시작. 능력받고 귀에 쓰임 받으세요. 아멘. 여기는 꺼지실래요? 비 오시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저도 비를 맞아본 일이 없는데 오늘 비를 맞아봤어요. 바지가 다 젖고 등이 다 비었고 우리는 차 타고 다니니까 비를 이렇게 안 맞는데 여기는 이제 걸어오니까 비 맞으니까 기도 아주 꼭 낭만적으로 상쾌해가지고 풀도 비를 맞아야 풀이 할렐루야 그런다고요. 내가 오늘 나무들이 다 아주 싱글벙글해요. 그 목사님 나 참 기뻐요. 그 나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마박보시에 비 맞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풀도 다 비를 맞아야 돼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좋고 한 평생에 말이에요 70, 80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90편 91제 보면은 기름은 70이고 장수 80인데 그 70, 80 동안 자랑이 뭐냐 그러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수고한 것뿐이고 그냥 슬픈 일 많이 만나고 근데 그것도 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 어려서 말이요 이렇게 이거 배우고서 입학했다고 학교에 하도 코가 많이 나가서 물 끄덕대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 장매님은 그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만들었다고 코가 얼마나 나왔는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코의 색깔이 그 집의 경제가 나온다. 그래서 본인 밥 많이 먹은 집은 코가 누르스름했다고요. 부쩍대고 또 저 가끔 삶아 먹는 집은 코가 허영롱했고 우리 집은 코가 아주 누르스름했지요. 본인 밥 많이 먹어서. 근데 벌써 이렇게 참 60이 넘어가니 말이요. 참 빠른 세월이요. 이제 얼마 지나면 다 우리 이 땅이 없어집니다. 여기 좀 못하겠지, 젊으니까. 저쪽도 그렇고.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보통 80에다 걸면은, 지금 여러분 연세가 몇 세십니까? 80에다 걸어놓고 지금 연세를 한번 빼봐, 한번. 얼마나 하면. 여기 조금 하울인데네요. 뒤가 뻥뻥 울리네요. 조금만 줄여보시래요. 어이, 여기 소리가. 그런데 지금 만약에 89세신 분이, 지금 80세라면은, 80대 90에다 놓는다면 한 10년 남으신 것이고 70이라면
한 15년 남았다고. 그럼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너무 즐거워서 조금만 더 높여보세요. 저도 이제 한 30년, 40년 살면은 뭐 많이 살 것 같아요. 30년, 그러면 90살, 40년, 100세. 100세면 되지, 뭘 더 살려고 그래요. 하여튼 짧은 세월입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셔서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니까 여기다 꿈두지 말고 저 집이 내 집이니까 천당에다 꿈두시고 가서 상을 받아야 돼요. 똑같지 않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금같 해같은 상급 또 달같은 상급 별같은 상급 또 별의 별 저 은혜에게 뿌여놓지요. 조그만 거. 근데 우리는 상을 받을 때 해같이 받아야죠. 빛나는 것.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따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일어나냐? 공부했다고 그거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누가 능력 받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릇이 되어서 담아주죠. 지저분하면은 하나님은 거기다 못 담아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써가도요. 능력 받은 사람을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능력 받아 놓으면은 하나님 찾아 이렇게 너다 이렇게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에 빨리 우리가 포착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착출당하여 주의 일터에 우리가 투입당해서 그 일에 세팅되어 막 쓰임받으면 행복하죠. 저는 제 삶의 남은 여생을 더더욱 주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도 점점 내가 더 무릎 꿇으려고 그러고 더 주님 앞에 내가 끼어져서 나의 육신의 본능 타락한 그런 성품은 다 없어지고 성령의 본능을 내가 많이 받아들여서 그저 복종하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삽시다. 네. 자, 오늘 내 받을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은 좀 아주 기독교의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중요한 얘기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해보려고 그래요. 자, 앞에 떴습니다. 사모님 저기도 켜주실래요? 모니터 좀. 자, 앞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만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수가 조금 모였다고 현창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명 모였든 두 명 모였든 하나님 말씀은 귀한 말씀이요. 또 두 명 믿은 뭐 천 명 모였든 영혼은 다 귀한 영혼들이고 저는 설교할 때에 짧게 이렇게 사람 적다고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제가 제일 그 붕해라고 하면 또 그러고 저는 부흥선 아니니까 그냥 목사니까 제일 조금 모인 곳이 여섯 명 모였었어요. 여섯 명. 처음에 나갔을 때, 한 20년, 제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인정 다녔으니까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우리 감독에서 저를 불러갔었어요. 뭐, 그때 뭐 능력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옥상, 옥천? 옥천인가 그래요. 옥천. 천안은 금방인데. 아, 그분이 많이 모인다고 오라고 그래서 인정. 난 많이 모이나 많이 안 모이나 관계없어요 했더니 아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여섯 명이 모인 거예요. 여섯 명. 근데 누구 누구냐면은 목사님 사모님 두 명, 그 다음에 청년 둘이 여기 신학생이나 오더라고. 청년. 그 다음에 두 명이 누구냐면은 또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 그리고 한 분은 약간 정신 이상한 미친 여자.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가지고 설교를 누구한테 할지 모르겠어. 목사님한테 하지 아니 그것도 아니고 할머니는 졸고 있고 미신 여자를 왔다 갔다 오고 신학생은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해라 모르겠다 그냥 주여 나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어야죠. 막 근데 내가 현장에 하면 그 즉다고 주님이 올시고 저놈 좀 봐라 저기 현장에 하네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팡 했더니 이제 할머니는 이제 지쳤는지 저기 등대고 이렇게 등대로 이렇게 졸고 있고 미친 여성은 여성님은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정신없고 혼자 웃고 또 웃고 나갔다 또 근데 그때 봤다고 그게 이제 웃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가 보다. 얼마나 행복한 웃고 혼자 웃어서 혼자서 웃고 또 그래 이제 사모님 목사님 앉아계시고 청년 둘은 또 날 보고 있고 열심히 했어요 아주. 그때 이제 낮에 이제 월요일 밤 지나고 화요일 날 낮에 이제 이웃교회에서 조금 더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도 한번 몇 분 오시고 또 주말했어요 나 시간도. 근데 그다 밤에 봤더니 방에 이제 오가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정도를 제가 적은 수로 했는데 제일 적은 수가 여섯 명이야죠. 근데 그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얼마나 많았으면 더 많잖아요. 또 요즘 앞으로 낮 시간에는 점점 많이 안 모여요. 다 돈 벌려고 그렇게 나가고. 한국도 이제 붕집회가 이제 앞으로 사라질 때가 올 것 같아. 지금도 지방 내려가면요. 혼자 교회에서 못해요. 적어서 못 모인다고. 그래서 여러 교회가 어떤 교회는 뭐 6개가 모여서 합동을 해, 그렇게 해요. 그것도 괜찮은 수죠. 많이 모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는 괜찮아요. 또 낮에는 또 낮에도 모이고, 오늘 밤에 또 많이 모이겠죠, 이렇게.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상상을 하는데, 사람은 상상력이 충만해야 돼요. 모든 것이 상상하는 것이 현실 오는 거예요. 그걸 꿈이다 그러죠, 꿈. 자꾸 더 잘 되는 상상, 더 신령한 목사, 더 큰 목회. 예. 지금 저희 동네가 지금 땅이 살 데가 없어요. 예, 하나 알아봤더니 한 4,000평 살아봤더니 이제 나왔어요, 그게. 예, 이제 흥정하다가 제가 이제 그 시청에 있는 분을 또 집사님이신데 통해서 이 땅이, 땅을 질 수 있는 거 팔았더니 그분이 알아보더니 목사님 10년 뒤에도 풀리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 샀으면 또 이제 뭐 돈 나가 보냈죠. 그냥 묶어놓고서. 그걸 다 알아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상상력은 지금 있는 교회도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요. 근데 어떤 건물을 갔는데 주차장 지하 두 하나 밑에는 텅 비었고 3층인데 아래층은 텅 비어 2층도 반뿐이 안 되는 그러고 1층만 주차장이 좀 차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을 봤어요. 보면 이제 그 무슨 장사하는 데인데. 근데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어저께요 지난주네요. 이렇게 텅 빈 주차장을 쓴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 위가 아니라 굉장히 뭐 이제 큰 그 아울렛이라는 곳인데, 그 맨 위층 이렇게 뭐 신발 그런 거 파는 거, 스포츠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눈찜작으로 한 평수가 한 2,500, 300평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 바닥이. 근데 그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킹장에 차가 없지. 그래가 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2층을 그걸 다 맨 위층 우리가 한번 사버릴까? 사면은 파킹장 밑에 그 바닥 얼마나 넓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땅을 사서 하는 것도 땅도 없고 거기 다 땅도 없어요. 여기처럼 개발돼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저걸 지금 제가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걸 그래서 다 만약에 산다면은 다 뜯어서 예배당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상상. 상상이 있어야 이제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이제 응답 오는 거 아니에요.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도 안 해요. 꿈이 없으니까. 그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살려면은 그냥 집을 그냥 집어지 말고 몇 평짜리에다가니, 얼마짜리 같은 것을 막 상상하고, 요런 집, 이렇게 방은 몇 칸짜리고, 그러고서 막 기도해봐요. 뭐, 그건 욕심이 말고, 돈이 없으면 하지 말고, 또 그냥 또 괜히 또 빚내가지고 하지 말고. 근데 빚을 내서라도 꼭 필요할 때는 뭐 적당하게 사야지요. 근데 저의 소신은 돈 있으면 사고 돈 없으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저 집이 내 집인데 뭐.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는 거야. 전세. 그리고 마음을 바꿔 내 집이냐 사는 거야. 우리 어려서 노래 중에서 빙글빙글 도는 의자 뭐 앉으면 주인이지 뭐 그런 게 있었어. 이 앉으면 주인인 거예요. 그가 아, 마음먹기지 뭘. 전세 들어가서 내 집이냐 살면 되고 근데 돈 있으면 사시고 돈이 없으면 사지 마요. 후퇴요. 하늘에다 부어 쌓아둬야지. 그러나 이제 필요한 사람이 돈 있으면은 자기가 자꾸 그렇게 마음에 꿈을 꾸어야 돼요. 그런 거 이런 거. 그리고 기도면은 그 바라는 것이 내게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 실상으로 주신다. 자꾸 더 능력 있는 사람 잘 꿈꾸고 더 예수 잘 믿고 충성 많이 하고 하늘에 부어 쌓아놓고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 주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 있는 백성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본토 지적에서 떠나라. 지시하는 곳. 지시하는 곳인지 뭐 어딘지 모르지만은 지시하는 곳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곳으로. 항상, 오늘 또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복음 증거에 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래,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복음이 오늘 이렇게 빈돌아서 우리까지 돌았잖아요. 마음에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꼬린 축구할 때 꼬리 그 꼬리 뭐예요? 목표예요. 축구할 때 그 꼬리에다가 막 몰고죠. 넣었다 골인했다는 거예요. 꼬리에다가 들어왔다 골인. 축구가 저 꼬리 없어 봐. 그럼 어디다 볼 잡았어? 관중 속에다 볼 잡았습니까? 저 골 때문에 서로 패스하면서 골로 가서 콕 집어넣고. 그 꼬리 뭐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인 들어왔다는 거예요. 꼬린이죠. 우리도 삶에 목표가 있어서야 그 팀이 기도하고 꼬린 될 때에 이제 영광 올리는 거죠. 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막 상상해야 되고 상상력으로 걸어가면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 걸으면서 기도가 나오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겁니다 막 그러고 저는 앞으로 귀신을 볼 때도 내가 나가라고도 않고 내 상상력이요 귀신과 이렇게 눈만 맞춰도 귀신이 어? 이렇게 할 만큼 손도 다 안 돼요. 손가락만 이렇게만 돼. 콧구멍 대 막. 으악! 얼마든지 가능하죠. 베드로는 그림자만 됐어도 앞뒤가 떠났대요.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성이지요. 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해주시는 거죠. 그건 뭐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하는 것이니까 그분의 영광되는 것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을 안 해요. 그래 그 요셉이가 하나님에게 꿈을 주었지요. 형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절하는 거. 그 꿈을 두 번 꿨어요. 집단도 오고 태양도 별도 달도. 그런데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그가 팔려가고 형들한테 또 버림당하고 옥에 들어가서 피참해도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그 요셉이는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정말로 실세의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 바로가 내 부인 외에는 다른 건 다 너한테 맡기겠다고 최고의 실세, 젊은 나이의 실세가 되는 꿈 때문에 그런 억울함도 그런 고통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그 꿈에 별이 절하고 달이 절하고 태양이 절하고 고깃단이 절하고 그런 마음속에 그런 꿈이 그것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었나요? 마음에 있는 소리 꿈이었지. 그걸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점점 좋아지는 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 더 하나님 나의 역사하는 꿈, 그런 게 없으면은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은 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뭐 그분이 뭐 어떻다고 들으면 있는데 그분,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뭐 평화 논할 만한 그런 자기도 없이 나는 그분은 뭐 난 그분의 힘듦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뭐 조용히 보고 한 말 또 온다고 또 온다고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명석이 갑니다. 한 말 또 오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성도가 제자가 안 되느냐 매주마다 달러 설교가 이 설교 나중에 무엇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낙수물도요 똑똑 떨어지면요 바위가 구멍 난다는 거예요. 정신 일도면 하사가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분대로의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을 거기 뭐 그분 얘기는 대로 뭐 삼박자 축복 뭐 이러죠. 오중 복음 뭐. 그거를 비판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광고만 돼서 그쪽 분야가 그분에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와, 저 목사님은 맨날 한 말 또 온다고. 당신은 몇 명 군식했어? 100명도 못된 사람이 괜히 그런다. 그거 듣고서 내가 저분은 저래서 안 되는구나. 자기는 100명도 안 되면서 그 조용히 모습 같았다고 그분은 전 세계에서 70만이나 모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분을 제가 이제 우린 뭐 그분 이렇게 뭐 지금이 안 되고 막 안 듣지만은 옛날 들어보면은 참 꿈을 심어주는 소리를 많이 해요. 비전 얘기만 해주시오. 그러니까 낙심된 자도 한번 일어서 볼까? 근데 그분의 역사, 아무나 또 못하네. 그분만 해. 또 윤석철 목사님은 또 죄를 지적해주고
거룩하라 그러고 또 그분이 또 하시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야 예수를 말하지만은 마태가 본 예수가 있고 누가가 본 예수가 있고 마가가 본 예수가 있고 요한이가 본 예수가 있다고. 종이냐 임금이냐 아들이냐 아니야 그런 신분상에서. 근데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거야. 윤석준 목사님도 그 책 보면은 부흥을 상상해라 그런 책이 있어요. 항상 그 방향만도 그 큰 일을 할 때도 그냥 얘가 다 상상하는 거지. 천지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뭘까? 뭘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천지와 만물을 지을 수 있는 이미 마음에 이미지 상상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도 어떻게 지을 것을 그렇게 하시고 지었잖아요. 아이고 괜히 지었네? 이게 빠졌네? 그렇게 안 했어요. 아주 착착착착착 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치고 그 질서에 이렇게 다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지를 지을 때 다 그분이 상상을 가지고 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우리도 삶에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건축 설계사예요. 평면도, 측면도, 인면도, 레벨 측량, 또 트랜시냥 그걸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건물 지을 때도 그냥 야 못 가자, 벽돌 가자, 야 인치 이게 아니에요.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문짝은 어디, 크기는 얼마, 지리가 얼마, 전부 다 설계. 그게 뭐예요? 그게 상상도입니다. 그게 설계도요.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법적으로 그게 이제 무허가 건물이고 그대로 지어야 이제 그게 이제 합격당하는 거죠. 건물도 그냥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밥 먹으면 그냥 살고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 나에게 나로 인해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다 뭐 결혼했으니까 영국의 어떤 사람인데 그 신문 쪽에를 봤는데 영국의 그 어떤 부부인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아기를 안 낳았더니 안 낳는 게 아니라 아기가 없다고. 근데 이들은 뭐냐면 그냥 두 부부가 그냥 함께 살면은 그냥 아기가 나오는 줄 알았던가 봐. 다시 말해볼게. 그냥 한 남자냐 집에 같이만 살면은 그냥 부인이 어느 날 배가 나오는 줄 알았던가 봐. 아닙니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했는데 신문 보는데 웃었어. 웃었는데 아기도 아니고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 먹는지 그냥 함께만 살았다는 거야. 아무리 살아도 애기 안 들어준다고.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뭐 잘못 나오고 기사인지 몰라도 그게 나왔었어요. 그냥 둘이 그냥 사는 거야. 때가 되면 이제 배가 불러올 것이고, 애기 날 거고.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잉태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삭 만들 때는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요. 이미 자기 그래서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도 우리 부인이 경수 끝나서 이게 못 나요. 나도요 정자가 죽었어요. 나도 이게 못 내. 그런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라가 배부른 거 아닙니다. 두 노인네가 이러셨어. 역사했대 이 말이요. 뭐했대요? 그러지 말고 그들도 아기 낳는 연습을 했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잉태한 거지. 그냥 사다가 그냥 잉태했겠어요? 되게 허여야 되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느냐? 아니요. 꿈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꿈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을 부를 때도 왜 불렀어? 그냥 불러봤어요. 부르지 마. 예, 아이고, 괜히 안 그럴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는 불러지. 떨지 말라고 그래도 고함질이야. 이유가 있어. 눈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함치는 거야. 예수야 예수여 다윗은 예수여. 응? 이 주님 물어. 내가 네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보던 사람은 아시면서 뭘 물어봐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오. 그는 분명히 있었고 입에서 말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이게. 보는 게 꿈이야. 보는 것 때문에 상상하고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이 퍽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신세 면하고 장애 신세 면하고 어떻게 그 앞에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라는 건데. 바라는 게 뭐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저희도 지금 그냥 있으면요. 지금 있는 교회로 만족해요. 교회가 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고쳐 연속에는 제일 크다는 교회니, 거기 교회가. 그러나, 앞으로 제가 은퇴한다면, 5년 후만 지나도 마이카 시대가 더 돼요. 10년 지났다. 그럼 제가 은퇴할 때, 우리 송도들, 큰 애들이 차를 끌어서 어디다 대는, 거기는 차 될 것도 없어요. 다 지금 빌라 사장코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 5년 전 일, 5년 후의 일, 또 10년 후의 일을 지금 내가 땡겨서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놓고 내가 은퇴해야 우리 후대들이 또 해서 잘했겠지. 이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살려는 땅도 없지. 교회는 또 그렇지. 옆에 건물 사니까 너무 비싸지 또. 어떡할까? 있는 건물이 파킹장이 크고 있다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저걸 내가 사겠다. 돈 줘도 더 주더라도. 그래서 저걸 내가 그런 파킹장을 많이 쓰면은 거기 파킹장 보니까요. 큰데 아래쪽이 텅빈더라니까요. 그걸 보고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저 맨 위층을 내가 다 사가지고서 교회로 만들어서 밑에 지금 다 파킹장 쓰고 자꾸 이렇게 꿈이 있으니까 또 그게 보였어요. 이렇게요. 그게 전전주간에 지금 내가 본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꿈을 꾸세요. 그게 사람이야. 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현실에 안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해보고 싶고 더 능력 많이 받아보고 싶고 더 큰일 해보고 싶고 그런 야무지 꿈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붓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꿈이 있길 바라요. 몸이 아프신 분 아이고 나 살다 죽을 거예요.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날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가 주님의 책찍에 매맞음의 능력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면요 어느 날 주님의 그 믿음 받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좋아져.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하죠. 안수만 받아서 병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의 믿음으로 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주님이 네 믿음대로 내놓지 목사한테서 안수 받아라. 목사 믿음대로 목사님은 리드해주고 가르치는 거지만 본인들이 바꿔서 본인들이 잘하면은 다 각자로 여러분 어디 예언기도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독교 인정하지 않지만 예언 받는다고 어찌 얼마나 당신은 바보길래 당신 하나님 안 계셔? 왜 내게 오신 하나님은 놔두고 남의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것도 합당치도 않은 거예요. 기독교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번에 그런 얘기 못했지만은 기독교의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죠. 예언자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거에서 예언한 거야. 따라따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예언이 아니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예언이 뭐냐면은 율법으로 쓰네, 모세가 말한 율법으로 다 죄인 돼버린 거야. 꼼짝도 못해.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지. 따라해봐.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다. 시작.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다. 다시 시작. 잘했어요. 아주 100점이야. 율법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률이 없어요. 법 앞에서 죄인인데 죄인임을 모르니까 알게 하는 법이요. 무엇을 율법 앞에 이제 죄인 됐네요. 절단 났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때 이제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저 앞에 메시아 온다. 저 앞에 온다고 예언한 자가 메시아 선지자란 말이요. 근데 내가 예언한 그 선지자의 예언은 어디서 메시아가 오느냐? 너희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너희 통치자가 온다는 거예요.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게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아가 오는 장소였어.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의 내용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고 오는 데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가 이제 어느 날 어떤 데 갔다가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그게 나사렛 동네 갔다가 나사렛에서 어떤 청년이 말하는데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네일이 친구였어, 빌립이. 야, 나도 이리 와봐. 내가 저 나사렛 갔던데 엄청난 분이 계시더라. 어마어마해.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나다네일이가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있어? 그 빌립의 말을 안 들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있냐는 거요. 그러면 난 그런 거 안 듣겠다는 거요. 와봐, 와봐. 그러니까 마침 어때서 나다 내가 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빌립을 따라서 어디로? 나사렛으로. 가더니 예수가 계신 거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다를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야. 놀라는 거요. 언제 봤는데? 처음인데, 처음인데. 아,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나 밑에 서 있을 때부터 알았다. 그 무화과나무가 뭐냐면은 그 당시 그 메시아다가 메시아 오신다는 그 선제 예언을 듣고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그게 무화과나 밑이라는 거야. 그때 거기서 나다네엘이 같이 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나다네엘은 예수의 결대에 인정 안 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냐, 나 안 간다 했는데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이 그 나다네엘을 간사함이 없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야. 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그랬는지를. 왜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냐면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왜? 선지자가 말한 예언은 나사렛에서는 메시아 온 말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디 오냐?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야. 베들레헴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에서 뭐 별일 다 벌려도 이 나다네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돼요? 무슨 둘레?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둘레? 가슴 둘레? 궁뎅이 둘레? 어디 둘레?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그분이 나신 곳이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신 거야. 마옥간에서. 아, 헤롯이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현명해서 피해라 그래가지고서 그 애기 난 그 다음날 마리아하고 요셉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저 지금 애굽이죠.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이집트였죠. 애굽이니까 지금 이제 거기로 피신했어요.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수의 아이가 큰 다음에 헤롯이가 죽었어. 죽은 다음에 다시 천사가 현명해서 가려서 원래 그 요셉이라는 그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요셉이가 살던 나사렛에 와서 예수가 크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면 예수님은 낳기 넣어서 났어. 국민이 둘래?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잘하신 곳은 나사렛. 그게 이제 요셉이 동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믿는 그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한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 신천지 이만희, 박대선 씨, 문선명 씨, 조희성 씨, 정명섭 씨, 안상홍 씨, 전부 다 가짜예요? 아니면 짝퉁이요? 진짜요? 아, 크게 말해봐. 괜찮아. 짝퉁이지? 어디서 났길래? 어디서 났어? 대한민국에 났잖아. 선지자 말에 언제 대한민국에서 안상홍이 나온다고 그랬어?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선지자가 크게 예언자란 말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예언한다고 지금 뭐 따라와줘. 그게 다 안 맞는 소리요.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자란 말은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 우리도 또, 우리가 또 예언자들이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초림 예수, 우린 재림 예수.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이지, 광야에 가서 멀리 누구 뭐 신통한 뭐 목사님 있다고 뭐 쪽쪽 깨라고, 그래서 뭐 어디 뭐 지하실에 사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뭐, 그래가지고, 이거 절대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이만희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속으로는 가면 돈 좋은데. 가면은 끝나는 거 이제는 그건 없어요. 왜? 이만희 씨가 메시아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야. 그분이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셔. 잘 똑같이 여기 있어야죠. 그게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끔 어디가 좀 잘 맞춘다 그러면 다 가서 안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따 이제 아주 정신 빠졌네. 가끔 빗나가는 분도 있는데 이제 아주 어제 안 했잖아, 그지? 안 했나? 애기 엄마가 했나? 그지? 오늘 정신 빠졌네. 이제 정말로 종종 이렇게 예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제 백진이 아주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아주. 정말 가면 안 돼요. 망하는 일이요. 뭐 누가 잘 맞춘다, 누가 뭐 신통하다가 뭐 비밀 있다, 다 그 속에 악마의 발톱이 있는 거예요. 끼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금 믿는 그 예수가 정상 우리의 구주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분 꼭 움켜쥐고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이 권능인데요. 제가 시간을 잘 조절하게 됐어요. 이걸 길게 한 2시간 가지면 안 되지만은 짧게라도 제가 잘 정리해 볼게요. 이건 제게도 어느 한 날도 이걸 내가 놓치지 않고 탁 내가 묵상하면서 갈망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받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권능이 와야 예루살렘 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권능이 와야 돼요. 성령은 임하시는 것이고 권능은 받는 거야. 그런데 이 권능이란 말이 뭐냐? 권능이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권능은 원문에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에요. 해봐. 권능. 아, 그럼 하나님의 손 그래야지. 권능. 하나님의 손. 그리고 권능 그래야지. 반대로 권능. 권능. 그래 하나님의 손이라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그 소리요. 그래서 천국이 보면은 하나님이 올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피조물이요 지은 거요. 뭘 지으면 천사 지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피리에서 지은 존재야.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세 종류를 지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따라해봐. 첫째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 첫째 가브리엘. 발음을 쪽발해봐. 가브렀다는 말이 아니고 가브리엘. 가브린 게 아니고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자, 이 세 천사인데 엘이란 말은 이제 엘로,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루시엘이 루시 빛나다 엘로힘. 그게 뭐냐면 찬양을 돕는 천사들이 루시엘 천사장이고 그 뒤에 천천만만이가 천사가 있어. 천군 그러면은 남자고 천사 그러면 여자 천사. 이렇게들 알아. 근데 천사는 남성 여성 같은 이성이 없어. 천사는 다 우리 같은 이성이 없어. 그래서 부활하면은 천사와 같아서 10도 장가도 안 간다는 거야. 그 천군이 뭐냐면은 어떤 거예요? 천군이 남자 천사고 천사는 여자 천사죠. 그렇게 해서 내가 콧구멍 찢는다 그랬어요. 천군이 뭐냐? 무리군이요. 많은 수가 모이면 천군이고 그냥 하나 말할 땐 천사고.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뭐라고 해야 돼요? 천군. 천사가 하나 있어. 뭐라고 그래요? 천사.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여자가 천사고 천군 남자는 아무리 아니에요. 그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고 그 뒤에 돕는 천사들이 많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메신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운반시키는 천사장이고 천사가 또 많아. 시작. 가브리엘. 시작. 아니 이봐. 가브리엘. 가브리엘. 아니 따라해봐. 가브리엘. 하나님의 말씀 증거자. 지금 같으면 우체부처럼 편지를 나눠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운반시키는 것이 가브리엘이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어? 미가엘. 미가엘. 미가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운반시키는 천사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보낼 때는 가브리엘을, 능력할 때는 뭘 통하냐면은 미가엘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루시엘을.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보면은 너 아침 계명성이요. 계명성. 계명이란 말은 신한다는 거야. 계명. 계명성. 그게 이제 루시엘 말한다. 빛나는 너 천사야. 하, 빛났죠. 어찌 그리 찍혔냐? 아니, 네가 뭇별에 올라서 하나님께 높여 비길이라.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굿대살 벌려. 누가? 루시엘이가 천사의 3분 1들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덤볐어.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와 싸웠냐? 아니지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고 악을 시험치도 않는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볼까? 마당에서 막 먼지당에 싸워. 두 남자가. 봤더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싸우는 거야. 둥글면서.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들하고 아버지가 싸우는데 누가 잘못했냐고 따진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청년이 말해봐. 아들이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아들이 잘못했어? 좋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집 샀어요?
집사빠면서 아, 집사구나. 집사님은? 아들. 그다음에 우리 연세만 권사님은? 아들이? 우리 자매님은? 아버지가? 오이고, 또? 집사님은? 아들이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러셨지만, 이제 제가 보는 견해요. 저의 주관적 입장에서. 아들이 덤볐어. 아버지! 나랑 맞짱 뛰어. 그러면 아버지가 너 뭐래 했어? 아버지 한방 맞짱 뛰어. 그래? 덤벨 새끼야.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무식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아버지 덤벼면 너 좀 뭐래 했냐? 아버지 한방 뛰어.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노하루씨 싸가지 없는 놈. 어서 아버지한테 이러지. 까오짐이. 덤벼 아버지. 너 명아질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 덤벼 임마. 그런 아버지가 됐어. 이렇게 내가 볼 땐 형제 말은 틀린 거야. 아니 아버지가 아들 삼매다가 맞짱 뛰어? 이놈아 그래야지. 그게 내가 볼 때 옳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너는? 응? 하다 보니까 맞은 거야? 아니 제 생각에 이런 거요. 아니 아버지한테 덤빌 때 아버지가 이놈이 혼내게 해야지. 같이 친구끼리 그래? 그럼 덤벼봐. 맞짱 뛰자. 덤벼 자식아. 그러니까 그 이제 너무 아버지가 가볍지, 가치가 없지. 이런 비유로 천사장과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한방 뛰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텀벼박에서요. 네 이놈.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음부 흑암 기풍에 팍 내주셨거든요. 그때가 천지 창조 이전이었어. 흑암 깊은 곳에 가뒀다는 거야. 음부에다가. 그다음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 아담을 지어. 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네야죠. 그 부대분이 아주.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난 거야. 그래서 하와한테 와서 뭐라냐면 선악과를 먹어봐. 왜 먹어봐? 왜 먹으라고 그랬어? 건강하다고? 왜 먹으라고 그랬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원래 하나님의 나라 연계에서 하나님을 되려고 덤볐던 그 성질이야. 죄성, 죄성. 그래가지고 너도 먹으면 이뻐져. 살찌어. 살 빠지가 아니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게 대상 싶은 소리요? 안 되는 말을 거짓말로. 그래, 마귀는 거짓답이라는 거야. 그래, 이제 하와가 혹했지요. 미혹받은 거야. 말을 들었으면 미혹받으니까 마음속에 유혹이 와. 해봐. 미혹. 유혹. 범죄. 다시 시작. 시작. 미혹을 받았어요. 그 말 들어서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유혹받은 거야. 이렇게 봤더니 아 그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한 거야. 따먹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에게 미혹을 해요. 미혹. 그래서 성경은 미혹받지 마라. 미혹할 때에 물리쳐야지. 미혹을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유혹이 오는 거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이걸 유혹이라고 하는 거야. 미혹 때 성경은 미혹받지 마. 미혹 때 끊으면 돼요. 새가 여기 앉아서 똥을 쌌어. 똥을 싸게 놔둬야 돼요. 똥 싸게 전혀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에 앉지 않도록 밑쫓아야 돼요. 앉으면은 똥 싸고 날아가. 미혹을 할 때에 끊어버려야 돼요. 미혹을 받아들이면 내가 거기서 유혹받아.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게 신지라. 아 정말 그럴 것 같아. 따먹었더니 웬걸요? 그 죽시로 그 영의 힘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고 다 정령 죽여버리죠. 그게 마귀 역사야. 거짓말로. 그래서 저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덤볐다가 버림받은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 밑에 따라붙은 것들이 미혹영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 속에 못 들어오지만은 이런 지금 저 이런 그 아주 그 뭐죠? 이단의 저 그런 이단의 뭐라고 해요? 그 이단의 교주. 교주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미혹의 역에 잡힌 거예요. 이만희 씨 말이 우리 볼 때 별거 아닌데 거기에 끌려가면요. 팍 잡힙니다. 아주 뭐 이러죠. 군인 같죠. 모든 지구상에 그런 미혹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미혹된 형태로 하는 것들이죠. 그건 아주 뭐 잡히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망하는 거니까요. 지금 남은 게 뭐냐? 가브리엘과 미가엘이야. 복음 전하는 주는 메신저고 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팔 것 없이 아니고 천사를 시켜주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안 오고 천사를 시킨다면은 내가 천사가 많아야 돼요. 어제 목사님이 밤에도 하나님이 천사가 도와준다고 그런 얘기를 조신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병 고치는 거나 또 말씀 주는 거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차를 큰 차를 이제 받고서는 제가 더욱더 운전 안 해요. 나 항상 뒤를 타고 우리 권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교대로 하게끔 운전하게 하지요. 아무나 또 하기도 안 해요. 또 목사 차를 또 아무나 끌면 안 되니까 딱 지명해 놓고 그리고 또 아무나 안 태워주고. 여러분들 목사님 가실 때 쓰덕쓰덕 그러지 마라. 목사님 차는 안 타는 거예요. 절대 저도 안 태워주죠. 비가 와도 그냥 지나가. 왜? 항상 목사 제 소신이 오해받는 언행 심사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비가 온다고 우리 성도라고 차다 태웠어 이렇게. 누가 봤네? 그러면 뒤에서 뭐라고 하냐? 어머 우리 목사님이 어떤 집사람 둘이 차 타갔다고. 거기서 끝나게 둘이 뭐가 됐다고. 둘 다 저기 어머 뭐라고 했다고. 그다음에 왜 뭐라고 했다고. 점점 그러니까 비가 오더니 와도 절대 차에다 태우는 법이 없지요. 그냥 눈만 꼬라는 거예요. 너만 많이 다 맞는데 왜 너한테 오죠?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사진도 절대 안 찍습니다. 어디 가도 뭐 미국 가도 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팔짱 사탄은 물러가라. 속으로 여기 여자들끼리 찍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 목사님이시죠. 여기는요. 여기는 어떤 뭐 사모님이나 아니면 어떤 뭐 여자분. 그러면 나중에 찍었다 합시다. 누가 나쁜 맘 먹었어. 나를 이제 망치게 하려고. 사진을 찢어서 둘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골목사 여자와 사진 찍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절대 어디 가서도 그런 행동을 함부로 안 치고 어림 쪽도 치고는 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를 타도 이제 절대 안 태워주고 이제 그러지 관리도 하면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운전 안 치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일하지 않습니다. 다 천사고요. 그래서 천사가 많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권능받는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돼. 왜? 기도 속에서 권능이 오는데.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욕 없단 말은 고연히 기도 오면 하나님이 또 오십니까? 또 오고 하나님은 한 번 오시면 됐어. 이분이 부리시는 자가 누구요? 누구요? 천사요. 천사는 가만히 있어봐 많이 구할 때 더 천사가 많이 오는 거야. 이건 저에게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나도 절대로 방과하면 안 될 일이야. 계속 기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무엇으로 주느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됐다가 아니라 즉시로 성령님은 시키는 것이 있어. 잘 봐봐요.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30세에, 연세가. 그때 한 번도 안 갔던 산에 올라가셔. 한 번도 안 해봤던 금식으로 오셔. 뭐 했냐?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시켰어? 예? 누가? 아, 똑바로 해봐요.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어? 성령께서. 마가복음에는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냈대. 막 확 몰아냈단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마귀가 왔어요. 시험 다 이겼어요. 자 4장 11절 시작. 예수님의 선사까지 천사가 있을 수 없었어. 아니 30살까지 천사가 있었어? 없었어요. 성령이 마시고 끌려서 기도하시기를 40일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입었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다 이겼어요. 먹는 시험, 명예 시험, 부귀 시험. 이 마귀가 시험한 것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두 번째 뛰어내려봐라. 절해봐라. 이게 시험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세 가지요. 지금 왜 예수 못 믿느냐? 이 세 가지에 걸려서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 떡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떡대라 되죠. 충분히 돌이.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돌 보고 떡대라 했으면 예수님은 또 실패자야. 아담이 선악과 따먹듯이 또 둘째 아담에서도 또 마귀를 쳤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죠. 두 번째가 명예예요. 뛰어내려봐라. 네 발에 돌이 안 붙을 것이다. 아 멋있죠 천사가. 그러나 또 이미 마귀한테 진 거예요. 마귀 말 들었으니까. 지금 오늘 다 이런 뭐 명예 이런 거 괜히 이걸 얻다가 괜히 예수님 다 놓치고 정치인들 치고 예수 잘하는 사람 봤어요? 정치인들 이번에도 네, 정치인 하지 맙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 대법원장인가 누가 그 사람이 이제 동성이혼에 지지해주고 그런 쪽이거든요. 기독교 우리도 3,000명 넘게 서명회도 갖다 놨어요. 한데 뭐 안 된다고. 그런데 국회의원들 하는지 보십시오. 뻔히 당을 떠나서 나라를 지금 그런 대법원장이 나는 그 법을 주장하는 총수에게 동성이혼회 같은 것도 지지해주고 그런 사람 앉혀놓으면은 나라가 뭐 되었어. 근데 그걸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소신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을 찍어. 물론 예수 안 믿는 분은 그러겠지만 기독교들은 절대 안 하겠지요. 근데 당을 떠나서 안 된다고는 당도 있지만 그걸 된다고는 당은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을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것은 단순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면 안 되시고 나는 대통령 뭐 누가 나쁘다 그 떠나서 누구라도 난 그래요. 응? 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대통령은 죄 짓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지역인지 몰라도 문 대통령 여기 지역이죠? 아닌가? 아니면 그만둬.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동성연을 지지합니까? 그런 대통령이라면 벌써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뭐 국민은 뭐 거기 이제 헌법도 이제 헌법 개정한다고 그러죠. 헌법 개정하면은 나라의 기준은요 헌법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양성 결혼해서 양성을 존중한다 그렇게 나와서 헌법에는 양성 여성 남성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양성이라는 것은. 근데 이 헌법 개정은 양자를 빼고 성을 존중 여긴다고 한다는 거 지금.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겠지 성이니까. 그러나 양성은 남성 여성을 말한 것이고 성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게 동성이래도 괜찮다는 거지. 묘하게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런 일을 좀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아니, 왜 국회의원들이 뻔히 그렇게 알면서 당론이야? 왜 그를 부결시키면 가결시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믿음 좋다고 하면은 소신있게 나가야지. 근데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이겠지만은, 안 믿어도 자기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동성윤회가 여러분 지지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 에? 어느 날 데려왔어 자기 저기 애인이라고. 근데 코 밑에 시험 났어. 아버지 누구 며느리감이요? 시험 나가지고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기가 막히는데 여러분 딸이 이제 만약에 자기 친락감을 데려온대. 왔더니 머리 파마녀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어. 그게 사위감이 그게 눈 뒤집어지 않겠어? 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무슨 귀신 붙었길래 그런 것이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나라가 망하려면요 도적당하려면 뭐 개도 안 지낸다고던가. 나라가 망하려면 벌써 그렇게 정신바가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이성 간에 결혼하고 남성 여성 속에서 번성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동성끼리 결혼합니까? 이건 짐승도 안 된 짓이요. 개들도 수능끼리 붙어 삽니까? 응? 돼지도 그렇게 안 살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마귀한테 잡히고 타락했으면 이성끼리가 아니라 동성끼리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라의 망조는 하나님의 복이면은 하나님의 국률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제 소신이니까 옳다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네 번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 심판 그때 하나님이 의인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45명은요 안 한다. 40명은요 안 한다. 30명은요 안 하겠다. 20명은요 안 하겠다. 하나님 한 번만
노하지 마시고 제 얘기도 들어보십시오. 10명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로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야. 의인이 한 명은 없다는 거야. 롯도 아니야 그 사람은. 아브라함만 파도. 그래서 하나님 불로 확 태우죠. 지금 한국이 전쟁 난다고 막 세계에 나타난 법석이에요. 제 소신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믿는 목사예요. 우리 선조들이 말이요. 산에서 구국기도원에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아시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 제가 신학 공부 때도요. 저 삼각산에서요. 밤마다 한 2,000명, 3,000명, 1,500명 정도 막 주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돌아간 분도 계시죠, 돌아가신 분도. 하나님은 다 그런 길을 들어놓으셨죠. 지금 남한에 진짜 의인이 10명도 없을까? 아니요. 여러분도 의인이잖아.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그냥 불로 태워 주셨어요. 재미있네요. 물론 타락한 성도도 많지만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고 한국 사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은 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골리앗을 돌 하나로 다윗이가 마박을 뻐게 죽이듯이 우리는 못해도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이 저쪽 사람을 어떻게 손볼 것 같다. 간단해요. 빈라덴이를 죽인 그 특수부대들이 지난번 을지 훈련 때 한국에 300명이 와있잖아요. 왜 왔겠어요? 암암리 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섭리. 전쟁은 사람이 허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전 세계의 선교사님 그 제일 많이 보낸 곳이 한국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을까? 통계적으로 약 4만 명. 물론 미국은 제일 많이 보냈어요. 7만 명 보냈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러나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만이요. 한국은 이제 전부 다 7천만인데 해외 동포가 2천만이고 요 남한 땅인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5천만이요. 그럼 생각해봐. 3억 5천만에서 7만 명하고 5천만에서 4만 명하고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이 보냈어? 응? 우리나라지?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누가 뭐래도요. 아직까지는 5천만 동포 가운데서 선교사 4만 명 나갔다? 대단한 거예요. 아, 3억 5천만에서 3억이 많은데도 7천만 명이면은 그 3만 명 차이인데요. 지금도 구석구석 전 세계에서 선교사 나가서 복음 증가하면서 목숨 내놓고 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다 돕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은 의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바다시게 했다가 아무리 김정은이가 입을 열어서 삐약대도 하나님이 시키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 하나님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그런 저는 소신이 그래요. 내 소신이에요. 오해하지 마라. 나는 핵전수 사랑이에요. 핵 갖다 놓고 맞짱 뜨자고요. 너 핵 있냐? 있다! 쏘는 게 아니고 방어로 너희 핵 버려. 나 버릴게. 나방 물어봐요. 지금 북한 동포 도와줘야 되냐고. 아, 그럼 도와줘야지, 먹여줘야지. 아, 그렇게 핵 만들어서 그러는데 도와주냐고. 아니야, 성경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고 그랬어. 정부 말고 국민들에게 갖다 줘야지. 직접. 공산당이 좀 지들끼리 쳐먹으니까 주지 말고 민간으로 해서 직접 주도록 해요.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소신이 그래요. 굶어 죽는 백성은 먹여줘야 할거든요. 그러나 안보만큼은 튼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핵을 갖다 놓아. 왜? 싸우지 않게끔 미리 우리를 안 보니까 대놓고 너 쏴 쏜다 그러고서는 하나는 사람 먹여주셔야죠. 어떻게요? 입장 바꿔놔봐. 여러분들 지금 나라의 공산당원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 북한의 동포들이야 뭐의 문제가 있어? 무슨 잘못 있어? 지도자 잘못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거지가 되지. 지도자 공산당원들은 콧구멍 쑤셔버려도 아, 백성들을 먹여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핵을 딱 해놓고 그 지금 국민도 지금 60%가 핵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닌가? 모르겠네. 여기 또 그쪽 당 있는 사람들. 당이 난 야당도 여당도 아니야. 난 천당 사람이야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천당 사람이 돼야지. 나 야당이요. 그러면 그건 여당이요. 그건 그냥 그렇고 우리 근본으로 천당 가야 돼요. 야당도 여당도 구원이 없어. 우리 천당만 가야 돼요. 은혜 안 되면 아멘. 제발 몇 살 야당이 있고 아멘 했으니까 지금. 정말이요. 전쟁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국민 지지들이 지금 대통령 많이 받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린 기독교인들이니까 성령 안 받으면 좌파가 좋고 성령 안 받. 내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성령 안 받은 목사님, 성령 안 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주사파가 문제 없지. 공산당인데 같이 나눠먹으면 좋지. 그러나 당신들은 공산당이 어떤 정당이냐? 기독교 인정 아니야. 6.25 때 기독교 목사님들 교회 불태워준 사람, 공산당 어떤 사람? 근데 교회 목사 공산당 지지어요? 장로님이 지지어요? 권사 지지어요? 당신들은 다 알아서 알아. 성령 없는 사람이 알아. 죽으면 지옥 간다. 네, 그랬어요. 그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공산당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별로 문제가 안 됩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요? 김일성의 그 이게 친복이 좋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절대로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뭐라고 또 그러네 또. 그러면 내가 우리 자매한테 물어보자고. 북한에 교회가 있어 없어? 있어. 있지. 동서교회 반석교회. 예배 봐 못 봐? 예배하여? 다 예수 믿게 만들어? 광고용이지. 북한 동포들이 예수는 믿을 자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공산당이 지금 예수,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일이 하나님이고 태양관 만들어 거기 희신 놔두고 있는데 지금 교회 된 사람이 공산당이 뭐 문제냐고? 그럼 그 사람 뭐가 없는 거예요?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아들들이 가서 딸들이 엄마 공산당이 뭐 나쁜 거야? 아, 그거 다 좋은 거예요, 엄마. 허거들랑 붙들고 울어야 돼요. 걔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성령 안 받으면 진리인지 사람 말인지가 구분이 안 돼서 공산당이 나쁜 게 한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좀 말이 옆으로 갔지만은 천사가 와서 우리 하는 걸 지켜주고 있잖아요. 왜? 믿는 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절대로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폭격해서 의인 망쳐버려? 하나님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분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6.25 때도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새벽 4시요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가 올라갔어. 어떻게 알아? 그때 안 들었으면서. 근데 저들은 우리가 북침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요? 새벽 4시에 남침한 거야. 남쪽으로 밀고 왔어요. 속성을 체크, 우리 그때 탱크도 없었어요. 응? 45년도, 8월 6일 날, 트루만 대통령이 나, 히로시마에 투하 폭탄 터뜨렸고, 말 안 들으니까 9일 날 또 나가사키 폭탄 터뜨렸고, 그게 1945년도요. 8월 달. 예, 이제 8월 예, 예, 25일인가? 이제 해방, 이제 그러죠. 8월 15일 날이죠. 그러니까. 8월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나눠지면서 한 5년 사이인데 뭐가 있겠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미군 내려오죠. 다 뺏겼어요. 부산. 예? 저쪽은. 그때에 UN에서 안보리에서 회의기를 어떡하 돕자. 근데 그때 소련이죠. 소련이 오다가 그때 보면은 차가 망가졌다고 오다가. 그 차가 이제 사고 나서 망가져 고치는 바람에 그 회의에 참석 못했어요. 그때 안보리에서 가길에서 16개국이 와서 돕는 거야. 그때 끝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준 거예요. 신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다가 차가 망가져. 안보리 대표들이 뭐 차가 막 고물딱지나 뭐 중고차 갔어요. 다 새 삐까삐까는 새 차겠지. 이상하게 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16개국이 왔는데 그래서 메가더가 인천을 치고 들어오면서 끊고 밑에 사람 이래서 이제 남한에 굉장히 수준됐죠. 이것도 하나님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막 기대했습니다. 일제시대도요 고종 황제 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때는 폐쇄 어떤 것도 못 들었어요. 고종 황제 때에 이제 윤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이제 돌아서 이제 학교 세우고 이제 교회 세우면서 이제 막 복음 전해죠. 그때 일제시대도요 기독교인들 많았습니다. 조선 땅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막 신다 참배 안 하는 사람도 많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때 핍박 무척했지요. 기독교인의 울부짖음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을 항복시키죠. 미국이 그랬어요. 이번도 한국이 저렇게 지금 까불지만은 핵은 왜 만드냐? 남한을 치려고 만든 거예요. 적과 통일. 그럼 북한이 여러분 일본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러시아와 싸우려고 핵 만든 거였어요. 미국 싸울 미국은 더 안 되는 거 알아. 지들도 핵을 만들고 지금은 전술적이요. 미국과 자꾸 이렇게 그 신경 건드려. 미국 자꾸.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주한병은 빼내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홀쫙 보는 거야. 주한병 나가면 전쟁은 나는 거 쉬우니까. 왜? 여론을 건드리니까 국민들이. 근데 등장이 트럼프가 딱 나타나니 트럼프가 트럼펫을 부는 거야. 뿜뿜뿜뿜뿜. 더 세게 나오네 이제? 예? 이제는 죽이기 때문에? 아니, 여론을 열어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거 데려가라고 데려가자고 지나면 저기 월남처럼 어?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이요? 더 세게 나오네 이제? 너무너무 쟤들이 잘못한 거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만 뽑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잠자는 사자를 깔고 앉으려고 그래 지금 발로 밟고 있네요. 미국이 여러분 국제적인 세계 경찰국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뭐 불바다? 너무너무 말을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 여론을 악화시켜서 주한미군 빼내면은 만든 폭탄을 투하하고 땅굴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더니 트럼프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게 더 강하게 만드네요. 이제 모르겠어요. 국민이 지금 60%가 핵전술을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트럼프가 뭐 러시아, 중국, 한국 온다고 일본 거쳐서 무슨 일지 나는 짐작하죠. 핵전술 해라. 그러겠지, 이제는. 그래서 가서 이제 러시아 보고도 중국 보고도 가만히 있어라 하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드 갖다 놓고서 중국이 뭐라 그러죠? 하려면 하거리야. 중국 땅들만 크고요. 말만 띵웅하지요. 소인배들이요. 째째기 이럴 데 없어요. 저는 그러면 끊어. 중국 말고도 우리 한국의 경제력은요. 이 경쟁력은요. 동남아, 유럽 얼마나 좋게 나갑니다. 너 그러면 딱 끊자는 거예요. 중국은 네 떼국 놈들 비키라는 거예요. 말만 그러죠. 중국 그렇게 지금 큰 힘이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얼마 안 가면 중국이 세계 다스린다고. 가봐. 거지 같은 나라예요. 화장실에 옆에 한마디도 없어요. 공룡이 다 보면서 보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옛날 얘기해 볼까요? 내가 20년 전에 갔었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화장실에 저희 때도 이제 지푸라기 그런 거 썼는데 화장실에 갔더니요. 내가 처음 갈 때 겨울이었어. 옆에 다 그냥 보이는 거야. 나는 볼일 못 보고서 그냥 나왔어. 더 웃기던 것은 새끼줄을 해놓고서는 화장실에 어떻게 하면서 그게 화장지야. 말리면 털었어. 또 구덩이를 그랬었어. 저기. 지금 뭐 준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뭐 북경이나 이런 뭐 상하이 그런 데 몰라도요. 조금만 시골이라 가보십시오. 아유 아직도요. 촌티가 보글보글합니다. 아주. 부어 중국이 뭐 세계가 아직도 미국은요. 아시겠지만 가보십시오. 저 지방 가도요. 야 사는 것이 참 세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땅도 기름지고 풀도 좋고 나무도 좋고요. 벌써 토착화가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대 크면 주일날 저 서부에 가면요. 예배 차들으면 많습니다. 나무 쪽에도. 아직도 기독교의 냄새가 나죠. 거기는요. 왜? 토착화 됐으니까 거기는. 중국은요. 아직도요. 하나님도 못 믿게 만 선교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나라가 무슨 복 받아서 세계 지배해요? 에이 어린 쪽도 없지. 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죠. 중국 측 그러면 정부가 담대하게 그러면 할 수 없다. 당신 내랑 우리 끝난다. 이렇게 배짱게 나가야지. 사도 갖다 놓고 안보는 지킨다. 경제는 두 번째다. 아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이 뭔지 알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어린 것이. 나라 없는 서름이 큰 서름이야. 왜 나라 없는 서름을 위태롭게 여기서 핵 갖다 놓고 맞짱 뛰자는 거요. 그리고 터트리면 또 누르면 되지 우리도 뭐.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북한 동포 도와주는 거야. 북한 동포들이 먹으면서 먹었어. 우리 김정은이는 우리 굶기는데 나만은 먹여주는구나. 직접 줘야 돼요. 통과주면 안 되고 또 이거래 김정은이가 준 거래. 그러면 소용없습니다래. 우리가래 직접 줘야 된다래. 그럼 그것도 민심이니까 좀 그렇구나. 그것도 좀 멋지다 싶으리 그러면 스스로는 참여하겠지요. 자, 나라도 아직도 하나님은 한국을 이쁘게 보는 분이 있어. 여러분 같은 분이 계시고 기도하고 밤새워. 나라 때문에 기도 구 산에 올라가서 선교사 나가서 또 뭐 선교 도와주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보내서 지옥과 사람을 건지시려고 아들 죽였는데 아들을 죽여주신 그분이 아들 증거 나라를 깨쳐버리겠다?
그럼 하나님도 참 많이 생각 안 하실 분이지. 충신도 말로 기어 안 기어? 기어? 안 기어? 기어? 그래야 안 그래 그가 그슬이여 기어 안 기어? 응? 아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예수가 왜 더디 오시느냐 아무도 멸망받자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 이르시려고 예수가 더디 오신대요. 읽어보셨죠? 아니 예수가 올 때가 지나도 더디 오시면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더디 오신다는데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 그나마 복음 증거 나만을 불태워버리겠어? 구급 기도할 때 그 선조들이 그렇게 산에서 기도다 죽으셨는데 그런 기도 하나님 몰락가라 하셨어요? 현실을 보면은 위험하지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나만에 있다는 거지. 기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응답으로 오는 거야 지금. 골리앗을 던지듯이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너무 지금 잘못한 것은 저 핵 만든 것은 남한을 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여론을 조작해서 미군 빼가려고 미군을 건드린 것이 너무 세게 건드렸어. 뭘 더 불받았겠나나? 그런 말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요. 이미 북한에서도 김정은 제거 모임이 벌써 생겼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 그 훌륭한 사람 70년 죽였죠. 그 아들들이 일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너 돼지 두고 보자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들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여기 심란해요 아들은. 거의 친구 있어 북한에? 어머니가 심란하게 보이잖아. 내가 오늘 아침 밤고 나가다가니 어머니 아버지 누나 다 봤어. 다 만나봤어 내가. 아버지도 만나봤어. 누나도 만나보고. 몰랐지 너? 내가 그런 사람이야. 어디서 만난 줄 알아? 여기 사진에 있더라. 네 누나도 와서 꽃다발 들고 있더라. 나를 그렇게 호락호락 보지 마라 임마.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돕는 천사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천사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내게 권능이 오는 거야. 권능을 받아 권능이 임하면 천사가 오면은 천사가 많을수록 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 받더니 기도 시작해서 기도했더니 아 벌써 권능이 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예수를 수중 듣더라는 거야. 누가 왔어? 천사가야 천사들이요. 많이 왔단 말이에요. 조금 왔단 말이에요. 많이 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천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26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들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자, 시작. 아멘. 대구의 교회나 인천의 교회나 한국 교회나 어느 세계의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나 개인은 특징이 있어요. 요하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요. 영적 도움을 돕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인, 교회 어느 나라든지 간에 특징이 뭐냐? 기도가 뜨거워.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 충만치 못한 충만한 교회 또 충만치 못한 교회 충만치 못한 성도들은 기도가 힘이 없어. 주여. 그때 뭐가 가라고 해야 돼요? 나요. 그때 뭐가 어디요? 주여.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주여! 하고 기도가 막 사무치는데 뭔가 기도가 조용하고 뭔가 이게 이제 삶은 배추파리처럼 늘어져가지고서 여기 있다고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가 막 여기서 끌어올라. 불이 뜨거운 그런 그 가스레인지의 위에 있는 물은요. 팍팍팍팍 끓습니다. 내 불을 쭉 쪼려놨어, 이렇게. 아주 겨우 불빛. 그러면 이 물도 삐글삐글삐글이요. 근데 올렸어. 불이 막 올라와서 갑자기 우르르 끓죠, 이? 안 해봤구만. 성령 충만한 개인 교회는 기도가 부르르 끓는 거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 건데 뜨거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서 뭐 참 기쁜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느냐? 아니요. 더 허시하죠. 저희도요. 밤기도 이런 예배 마치고 기도 정말 뜨겁게 합니다. 막 끌어주면서 막. 왜? 그게 성경적이요. 아, 그렇게 믿어야 된대요? 그렇게 믿어도 안 돼, 그렇게 믿어도 뭐 괜찮지, 안 믿어도. 그러나, 안 오면은 나는 무능에 터지고, 마귀한테 맨날 더 터지고, 나중에 끌려가서, 나중에 지옥불에 가서, 내가 왜 그때 기도 세게 안 했지? 그러겠지. 기도는 전투예요. 엄청난 싸움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가 터져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누구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천사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니요란 말은 기란 말이 아니란 말이요. 기란 말이요. 천사야 천사들이요. 그런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인데 구원받은 후사가 우리요 아니면 누구요? 우리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 구원받으면 신분이 종이요 자녀요. 자녀고 천사는 종이요 자녀요. 종이야 종 신부름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육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한받지만은 육체를 벗어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혼이 부활할 때는 천사가 우리 앞에 벌벌 떠는 거야. 아직도 우리가 천사보다 신분이 높어 낮아? 낮아? 높지. 신분이 뭐고 자녀고 천사는 종이고 그 차이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숭배하면은 너 저주받는다는 거. 천사가 우리를 숨기는 거지. 우리가 천사님, 천사님, 어디 계세요, 천사님. 그러면 콧구멍을 비울 때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 오늘 같은 데 가서 뒤집어 놨다는 거. 빗물 들어가, 콧구멍에. 천사가 많을수록 많을수록 나를 돕는 천사가 많은 거야. 어디서 이게 와? 기도할 때. 청년 알았는가? 네가 청년이지? 너 기도 많이 해봐라. 남들 때. 누가 뭘 기도 못하게 보였어? 집에 가면 부인이 있냐? 응? 애들이 또 돈 달라고 또 찡대기느냐? 또. 아무것도 너는 지금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 거야. 파미아토로. 누가 돈 달라고 누가 그러겠어? 어머니가? 어머니 돈 달라고 하지 말아요. 돈 주워주세요, 애들 좀. 기도할 때마다. 지금 청년 때요 웃잔 말이 아니야. 너는 너무너무 무조건이야. 진짜 퍼펙트 컨디션이야. 이 조건에 기도를 많이 해봐. 구태여 말한다면은 제가 청년 때 말이요. 내가 성질이 그런지 몰라도 내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요. 그때 인천 내리감독에서 그때 그랬어요. 이해하십시오. 소문이 들기를 인천 내리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은 자가 저라고 그랬어. 비웃는 거지?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 이제 2층에 피아노 가게 있는데 피아노 가게에서 이제 우리 집사 딸을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쳐 보냈는데 우리 집사가 전도했대요. 저기 원장님은 예수 믿으셨더니 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못들이요 어느 교회 나가냐고 또 큰 교회 나갔더니 큰 교회 나가냐면서 그 원장님이 노래하는 거야. 왜냐니까 아이고 그때 나도 내리고 그때 청년 제가 아는 청년이었던가 봐요. 그때 그 청년 중에서 그때 권호선 그 청년이 그때 청년들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은 분이라고 그러게 했다고 듣고서 나한테 와서 내가 듣고 알았더니 말이야. 아니 그렇게 허술하다는 거요. 아니 내 강이 아니라 그렇게 허술하고 헛다고. 그때 정말 기도 청년 때 많이 했죠. 그런 은혜들이 오늘 제가 이만큼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겠지. 정말 기도 요때는요 밤이 맞도록 해보고 청년 때니까 그러고 전 신학 공부할 때도요 막 내가 얘기잖아요. 공부할 때 신학 공부 돈 다 냈어요. 저는 장학생 안 했어요. 돈 다 냈다니까. 왜? 공부가 별거 아닌 줄 아니까 공부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성인만 봤지. 그러니까 그냥 장학생 안 됐지. 돈 다 냈어요. 정확히 냈어. 아주 떼먹지도 안 했어. 왜? 내가 성령 받고 성경 받더니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별거 아니요. 전 목회 아무 도움도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감리교는요 논문을 세 번 써요. 목사 받아 써서 냈어요. 지금 그 논문 제목도 모르고 써 난 못 썼는지도 몰라. 신앙과 신학은 다른 거예요.
신학으로 먹혀요? 그럼 굶어 죽는 거요. 영혼 다 죽이고, 우린 신앙이지 신학이 아니네, 그요. 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학으로, 공자는 알지, 학으로, 맹자도 알고, 하나님은 학으로 몰라. 체험으로 해야 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만 아는 거요. 무슨 신학의 매력이 있어? 내가 이미 성경마다 주님 만났는데요.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책도 안 읽어봤어요. 레프트? 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앞에 조금 끄집어 쓰고, 중간 끄집어 쓰고, 뒤 끄집어 냈어요. 글씨는 잘 썼어.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A가 나오는 거야. 학점이. 주의 은혜인가 봐, 그게 아마. 교수님이 봤으면 그렇게 안 나왔지. 내가 봐도 말도 안 돼요. 글씨 뺐었으니까. 근데 글을 언제 다 읽고, 그걸 답을 써. 그냥 앞에 빼서 쓰고, 중간 빼서 쓰고, 글씨는 딱딱 썼죠. 아주 이쁘게. 그랬더니, 그게 웬일인지, 그게 A 학점 5대 B 플러스 나오고, F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돈은 다 냈지. 그 기도를, 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뭐가 좋냐? 날 돕는 천사가 많아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 주님도 기도했다는 거야. 주님도.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6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성경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성경만 풀어주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토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대단한 소리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신 거야. 그건 이제 따라 물어보시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도망치다가 잡혀 죽은 거야? 당당하게 죽을 권리를 죽으신 거야? 당당하게? 그렇죠? 당당한 거야. 잡혀서 도망가다, 아이고, 잡혔네, 봐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왕이야.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때가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가 되어서.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서 예수님 잡으러 로마의 병정을 이놈아 쳤어. 근데 그 병사가 피했어, 이렇게. 피했는데 들피해서 귀가 베려서 이렇게. 떨어진 귀를 우리 예수님이 주워가지고서 바닥에 모래가 많으니까 이제 모래 푹 털어가지고서 이렇게 털어가지고서 붙이셨어. 그 나와. 근데 그 이름이 말고야, 말고. 마태복음도 안 나와, 이름이. 마가복음도 안 나와, 누가복음도 안 나와. 어디만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 말고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일단 웃어서 내가. 이름이 말고야. 왜냐면 왜 귀가 보인 줄 알아? 피하다, 말고. 그래가지고서 칼 받아가지고서. 조금만 더 피하지, 바보가. 어이구. 그 피하다, 말고. 그래서 귀가 보였네. 그래서 우리 예수가 주워가지고서, 털어가지고서 붙여줬어, 이렇게. 얼마나 우리 주님 자비하신 거야. 우리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둘 텐데. 아니야, 붙이면 나 같으면 밑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집사님 어디다 붙여줬어? 마빡에다가 붙여놨어, 이렇게. 청년 어디다 붙여줬어? 뒤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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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서. 어쨌든 주님은 잘 붙여줬어요. 그대 칼, 그대 집어넣고서는 베드로, 너 칼 집어넣어. 칼 쓰면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아버지 구해서, 구해서 열두 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알아? 주님도 천사를 늘 보내달라고 구했다는 거야. 구하여서. 그러면 일령이, 일령이 얼마냐? 그 당시 군대 용어인데 일령이 연대급이요. 2000이요. 그러면 일령이 2000이면은 12령이요. 그럼 몇이요? 응? 또 시작이 됐죠. 무슨 기칙칙칙 폭폭 기칙 폭폭 뿡 동대구역이요? 1력 2천이었어. 12형이요? 몇이요? 2만? 2만 4천? 그만 또 아니라고 하잖아. 그럼 얼마예요? 12,000? 또 아니에요 또. 세게 나오면 또 바뀌어요. 2만 4천. 4천? 아니. 얼마예요? 12,000. 12,000? 아니. 또 뭐 아주 매력적이야 아주. 얼마야 말해봐 그럼. 예? 12,000이요? 아니요. 2만 4천이래요. 연세 드신 할머니 원사님이. 2만 4천이래요. 아까 아니라며 뭘. 2만 4천? 4천? 12,000. 그러니까
1년이 2천이니까 2만 4천이 맞는 거예요. 9에서 2만 4천의 천사가 확 임했답시다. 그때의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할 때야. 식민지 있을 때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지배했듯이. 그때의 로마의 군사가 5천 명이 와 있었대. 5천 명이. 그러면 5천 명? 그러니까 2만 4천사가 되려면요. 불면 그냥 불바다가 되어서 다 날아갑니다. 그냥.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형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 가 집어넣어. 내가 무능에 터져서 내가 지금 쫓겨가다 잡히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구하면 저것들은 깜도 안 돼. 그 소리죠. 주님도 구하였다는 거야. 늘 기도해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야 돼. 내 곁에 기도해서 충만한 사람 되면 그게 곧 성령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천사가 많은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과연 사도행전 보면은 12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만 더 그만하자고 12시니까 자 12장 사도행전 12장 시작. 호련이 주의 사자. 사자가 누구요? 네? 천사죠. 이게 뭐 라이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자. 으르는 게 아니라 또 사자니까 또 주님이 보낸 사자가 왔대요. 으르렁댔대요. 그런 사자가 아니고 천사란 말이에요. 사자. 그러니까 호련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누가? 지금 베드로가 내리면은 그 칼로 목이 날아가는 거야. 몸과 머리가 분리가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순간에 칼이 번쩍이면서 그게 죽이는 틀이 그렇게 참수였어요.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주여 베드로가 죽으면 시신 좀 잘 가져오게도 도와주시옵소서. 시신을 잘 보존시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베드로가 이제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야. 눈 떴어요. 그랬더니 착고가 쫙 풀려. 오라는 거야. 아, 근데 문이 열리는 거야. 근데 그 보초병도 서 있어, 이렇게. 서서도 지나도 몰라. 나중에 이제 봤더니 문도 잠겨 있는데, 아, 가봤더니 이 읍내 베드로가 야단을 벗어나죠. 그게 나중에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죽은들을. 베드로가 오게 해서, 누가 베드로를 오게 해서 타락했냐? 천사가 있다는 거야. 이건 옛날 말이 아니야. 신약시대야. 구약도 아니요.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얼마나 돕죠. 모름지기.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물론 하나님의 일도 도왔지만은 우리가 위태할 때에 위험이 닥쳐올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에서 수천 번 천사가 도와줬어.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일할 때에 계속 능력으로 말씀 증거할 때는 말씀 반식은 가브리엘에서 나가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 주시고 내가 안수할 때 병 났고 귀신 나가도 누가 아냐 그럼 미갈이 와서 막 돕고 그래서 천사가 많을수록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분 저도 이제 그런 계통에 속고 싶은데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은 분들은 두 가지가 똑같아. 하나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은 또 뭐가 있어? 신유의 능력이 따라와. 그 뭐예요? 말씀을 잘 증거는 가브리엘이 많이 와 있고 또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 전사 미갈이 많이 와 있고 공통적이요. 그러면 이제 정리님 말해봐. 윤석준 목사님 교회 다닌다면서 에? 이러소서 말해봐. 뭐 안 되지 우리가? 난 소소 말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면 윤석준 목사님이 받은 성령 오고 우리 형제가 받은 바 성령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맞습니다. 똑같아? 네. 아, 말 좀 생각해 해보고서 말해봐. 맞습니다. 똑같아? 네. 그런가? 그럼 조용기 목사님이 받은 성령과 내가 받은 성령과 다 똑같은가 똑같아? 아니 그런 큰 분들인데 똑같아?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능력이 윤석재 목사님하고 형제랑 똑같아 능력이? 똑같아? 그러면 성령 같다면서? 그럼 무슨 차이 있는 것 같아? 천사의 수가 많은 거지. 그럼 그분보다 형제가 기도를 많이 안 했다는 증거지. 어떡하지? 그냥 살아서 기도하고 있어. 해야지. 그분은 크, 안 돼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그분도
조무사님도 기도 엄청 했다고 들었어요, 옛날에요. 그 기도 막. 조무사님은 내가 옛날에 내가 개척 때 세미나 갔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말투가 부산 말투니까. 교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섯 명이 전부였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불광동에서 최자생 목사님을 도와주라는데 교인이 15명이더라는 거예요. 낮에 신방할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역사했습니다. 그 말도 그래서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뭐 앉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밤새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윤 목사님이나 조무사님도 보면 대표적으로 정말 우리보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몰입인 집중력, 그러니까 몰입하는 게 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한 시간, 두 시간 하다가 아니죠. 아우, 그만 쉬고 싶어. 세 시간 하면 나 죽었다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세 시간, 네 시간 막, 그래서 모래 기도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짜장면을 시켜다 먹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양반은. 그리 얼마나 길이 잡혔으면은 밖에도 집에도 안 갔다는 거예요, 뭐 22년 동안에. 집에 갔다가 3년한테 쫓겨왔다는 거예요. 못 들어왔냐고 쫓겨왔다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그 강대상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기도했다니 이 양반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그러니까 권능이 많이 온 거예요. 성령은 같아. 큰 성령, 적은 성령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은 같아요. 뭐 차이냐? 천사의 수가 다를 거야. 여기서 우리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권 목사 너도 성령이 조영기 목사님이나 윤석재 목사님이나 성령과 똑같은 나예요. 그럼 나는 뭐냐? 그분들만큼 그만큼 깊은 기도를 못했다는 답을 가지고 있고 난 부정하네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러나 우리도 이제 그분들만큼 기도 못한다지라도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일할 때에 그가 부르시는 바 천사가 많으면 그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 얘기도 아니에요. 나한테 직결되는 나에게는 소리예요. 저도 기도 않고는 권능이 안 따라붙듯이. 어떻게 노안소 암같이 있어서 지금 의사가 수술해도 위험하다고 한 사람을 귀신 나와! 했더니 나왔어요, 귀신이. 언제 왔어, 너? 그랬더니 어렸을 때 들어왔다, 어렸을 때. 계속 속에서 뭐야. 들킨 거죠. 나가라 그랬더니. 내 삶 의지해서 따르면 그 기도해주고 그 이제 다시 가던 중 두 주인가 가던 중 진짜 봤더니 의사분이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하더라는 거야. 분명 본인이 수술하고 뛰어난다고도 그러고. 그러고 지금 어제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폰에 지난 화요일 날 전도 나와서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어렸을부터 들은 귀신이 지금 시집가서 애기 날 때까지 그 잠들었던 거야. 이런 데 빠졌나요? 그럼 제가 콧구멀 빼나요? 빠졌어. 너 나와라 했네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천사가 통원되니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곁에 천사가 많을수록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에, 지금은 이제 한참 지났네요. 그때 제가 아는 지인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운반할 때, 운행할 때에 경원이 얼마 따라붙었더니 약 300명이 붙는데, 경원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무장한 사람 곁에 있고, 주변도 있고, 300명이. 그 집에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였습니다. 먼저 초선 때 했었어. 재선 말 먼저 본 때. 그때 이제 그 아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움직일 때 경원이 얼마 있다 보니까 약 3,000명이 있다라고 한다고, 3,000명이. 나라가 크니까 경원도 많은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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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통령이지만 똑같이 한국은 한 300여 명, 미국은 한 3,000여 명이다. 무장, 비무장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가시면 여러분 보면 옆에 그 막 안경 쓰고 막 그런 사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러지 마고. 이렇게 봤어봐, 겨우. 대충 보시고 또 뒤에서 또 어려운 거 살피고 또 이렇게 또 누가 있나고. 이렇게 가까이 원근각시에서 경호하는 사람들이 한국은 한 300여 명이고 미국은 한 3,000여 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경호원이 많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본다면 천사가 많냐는 거지. 나 곁에서 날 돕는 천사가 몇 명이냐? 열 천사? 별로 능력 없지. 막 천 천사, 만 천사, 능력이 많지.
그건 뭐냐? 기도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받아내야 되니까. 주님도 새벽마다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뭐냐? 나를 돕는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응? 그 제자들이 크 30, 또 60, 90 막 정해놓고 막 기도하죠. 다 아팠어요. 베드로도 30대, 90, 60대, 90대 막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는 곳에 그린지만 얹어도 막 병났고 바울은 앞치마 먼저 놔도 쫙 떠나가고 왜 그랬을까? 그 무수한 기도 속에서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모든 자가 다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않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 있을 때에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합시다. 두셔야 됐으니까.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잘 생각해봐. 지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새 지갑이요. 아주 가죽인데 좋아. 아주 이뻐, 또 멋있어. 근데 빈 지갑이야. 아니, 빈 지갑이 아니라 돈이 천 원뿐이 안 들었어. 돈이 있지요, 천 원. 근데 조금 한쪽 조금 좀 낡았어. 지갑이 좀 구멍도 나고. 근데 돈이 천만 원 들었어. 지갑에. 그럼 둘 중에 하나 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거 가겠어? 예? 아, 지갑이 낡았는데도? 천만 원 가져? 그래요? 넌 어떻게 했어? 천만 원? 야, 또 돈 맛은 알았네, 또. 지갑이 문제가 아니지. 지갑 속에는 돈이 많이 야지. 저도 천만 원짜리 지갑을 내 받을 거야. 둘 중에 하나 가지라면은. 근데 지갑은 깨끗하고 새 건데 돈이 하나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말은 남자냐 여자냐 공부했냐 못했냐 돈이 많으냐 부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천사가 많이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아, 대학 나왔다고 그러는데 능력 하나 없는 교인이요? 아, 내가 이제 돈 많다고. 근데 천사 하나도 없어서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무익한 자. 쓸데가 없을 만큼 무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없는 사람이야. 쓸 수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쓰임받는 게 보이고 쓰임받아야 천당 가서 큰 면류관 쓰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일단 성령의 인도받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날 돕는 천사가 많이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주님이 아끼고 그 사람이 주님이 챙기시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아낌을 받는 거야. 여러분 반지도 구리 반지 같은 건 아무 데나 던져놓죠? 돈도 안 되니까. 그러나 막 다이아몬드 반지 막 보석 반지는 아무 데나 안 놓잖아. 시골 같은 데 막 이불 틈에도 막 껴놓고 막 그러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다 그런지. 내 묻지 않은 게 또 없어요? 없는 게 편치. 있죠? 금반지. 금반지 있잖아요. 금반지. 그럼 다이아몬드 반지. 아, 저기 있겠다. 저기 있는 노란사람. 반지 있잖아요. 금반지. 그 무엇으로 금반지 같은 거 가지고 다녀요. 힘들게. 이번 주일날 헌금해. 아멘? 올려놔야 될 거. 아, 진짜 올려놔야 될 것이지. 이거 낀다고 누가 알아줘? 이거 꼈다고 능력 있어? 아니야. 물론 헌금해요. 그리고 남편 보고, 여보, 얼마 지난 후에? 나 사랑해요? 아니요? 물어. 사랑하지, 그러면. 금반지 하나 해줘봐. 뜨기는 거야. 감사기도 하고, 다음 주에 또 누. 왜냈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받고 싶대.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낸 거야. 그럼 뭐라고 했어? 그 남편도. 그럼 또 누냐고 그러고지. 당신이라고 남편에게다가 공로를 주게 세워. 당신이 준 거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싶었던 반지가 느끼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그 반지를 목사지만은 반지를 낀 적이 없는 것 같아. 옛날에 결혼할 때 반지를 하나 해오겠는데 그거 하도 어려울 때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 뺐었었어. 근데 갚고 돈 있어야지. 그냥 뜯겼어요. 반지 그냥 뜯겼다니까. 돈은 조금 썼지만 금반지만큼 못 써서 남았는데 나중에 한참 보니까 잊어버렸던데 나도 그냥 가서 달라고 싫더라고. 그냥 먹고 떠서 내가 그냥 계좌가 나도 어려우니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석 같은 것을 치장할 필요가 없어. 왜? 그것을 했다고 주님이 이뻐시냐? 아니야. 주님의 이쁨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을 이뻐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집회 후에 정말 기도를
사명감으로 하여. 어떤 사명감? 내가 권능을 받아야 주님을 이끈댄다. 누구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 영혼의 때에 무능이 터져서 일 못하고 겨가서 천당 가는데 부끄러운 건 그거 말고 가서 푸짐하게 천사는 상이 없어요. 왜? 종이라서. 천사는 집도 없어. 왜? 종이라서. 그냥 천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린 자녀야. 다 각자 우리 집에 있다고요. 또 우린 상이 있어. 이런 것만큼. 이렇게 집도 있고 상도 있는데 충성한 사람 집도 큰 집이고 상도 큰 상인데 왜 육신의 때 뭐가 이렇게 옥가심정으로 기도 않고 그렇게 뺀질뺀질 하다가니 무능이 터져가지고서 능력 없어가 일도 하나 못하고 천당 가서 부끄러운 구원받고, 다 조용기 목사님 같으시겠어요? 다 윤석준 목사님 같으시겠어요? 다 달란트에 있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 둘, 셋,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열, 백, 있겠지요. 그것은, 달란트라는 말은 능력이란 말, 능력은 보편성이고, 따라해봐. 능력은 믿는 자에게 보편성이다. 능력이 달란트라는 말은 아니요. 그 사람의 개인의 그릇이란 말이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만큼 된다고 내가 모르겠어요. 마음이 째가서 그런지. 나는 그만한 달란트가 아닌 것 같아. 윤석준 목사님만큼도 아닌 것 같아. 저는 저다루의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충실하면은, 아, 둘은 네 남겼다며. 주님이 예의 나쁜 놈아. 둘이 네 개가 뭐냐? 저 다섯 좀 봐라. 열렁했다. 하지 않았어요. 둘 보고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셋이면 여섯 만으면 되고, 아, 넷이면 여덟 개, 뭐, 스무 개면, 뭐, 사십 개 받으면 되고. 달란트라는 것은 능력은 누구든 믿는 자는 보편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그릇. 그러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다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요? 도시에서 다 몇천 명 몇 명이 훌륭한 사람이요? NO! 도시는 도시다 해도 그만한 그릇이라면. 아, 시골 뭐 동네 뭐 한 100가구에서 뭐 열심히 해서 뭐 다 군식해서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하나가 둘이든 둘이 넷이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이 있다 이거야. 달란트. 거기에서 충실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형제가 달란트가 이제 만약 50이었어. 그럼 100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좀 낮춰서 좀 그래야 서로가 좋아지니까 내가 한 30이다. 네가 얼마고? 넌 50이고. 나 얼마라고? 네가 큰 종이다 이놈 새끼야. 내가 30이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60 남기면 되고, 아, 100은 50이면 100 남기면 되고, 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앉아. 그러신 있지요. 그러나 능력은 달란트가 아니야. 능력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마야 돼요? 해야 돼요. 뭘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아멘. 성령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능력이 뭐야? 뜻이 아니 또. 능력이 뭐야? 천사. 그래서 이미 성령은 오셨는데 또 받고 또 받은 게 아니라 이번 한 번 오시면은 계신 거 이거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일할 때에 이분이 부르시는 게 천사라는 거야. 천사가 많이 있어. 이분이 일할 때에 큰 일을 하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놓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면은 이분이 역사할 때에 지시할 때 천사가 확 몰려가는 거야. 그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천사. 저는 설교할 때에 제 뒤에 천사가 있다고 영안 열려서 본 사람들에 대해서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곁에도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을 옹호해줘. 저는 그거 느끼고 살아요. 내가 언제나 신발 신을 때는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가실까요? 이제 근데 아니면 뭐 이미 몸에 젖었으니까 인식도 있으니까 항상 어디 가도 성령님 가실까요? 여기 와서도 기도 이제 시작하실까요? 또 끝나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한 없이 부족해요. 더 써주세요. 또 그러죠. 항상 성령님. 내가 길을 가더라도 차 탈 때도 입에서 가만히 안 했습니다. 항상 중얼중얼 그러죠. 충청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부렁 된다 그러고 시부렁 된다 그러고 중얼중얼 왜? 항상 성령과 나와의 그 교통이 있게 하려고 헬로십 그러고 성령.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 천사가 이렇게 제가 걸음걸이를 제가 의도적이긴 하지만은 걸음걸이를 무겁게 걷죠. 왜? 나는 성령 보신 사람이고 내 곁에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않는다 이거야. 왜? 그만큼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따라합시다. 존재감. 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신령한 존재, 하나님 모신 성전, 성전. 그 하나님 모신 성전. 그 가서 뭐 하고 마다 야 저거 야 너무 경건한 거냐네. 큰 사기에 이왕하는 거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말이요. 왜 다홍치만 해요? 다홍이 뭐예요? 다 많은 빨간 색깔에 그 빨간 것이 좋은가 보지. 막 예수 믿었는가 보다. 보혈의 피 때문에 이렇게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뭐 우중충원보다 빨간 게 낫겠지. 그러니까 아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예쁘듯이 말이요. 아, 이왕 믿는 거 근세 믿고 아, 이왕 사는 거 성년 모시고서 아, 이왕 믿는 거 기도 많이 해서 아, 이왕 믿는 거 능력 받아서 아, 이왕 믿는 거 아, 일 많이 하면 좋지. 천당에서 주님 너 뭐했냐 너 일 많이 했구나 이리와. 그때 멸류관서 때 아 참 해가 지핀 날을 써보십시오. 영원한 기업이지. 그날이 우리 날이야. 인생의 승부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갈 때 결정나는 거죠. 그것을 가진 자리에 여러분 가르쳤는데 이게 고상한 지식이야.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네. 기도하는 거요. 네. 여러분 교회 같이 뜨거운 교회에서 뭐가 문제요? 항상 음악 틀어주고 또 내가 밥 먹으러 오면 음악 틀어주고 속으로 누가 기도하나 싶어도 음악 항상 틀어주고. 왜 음악 틀어줘? 옆 사람 기도에 대해서 인식 안 될 만큼 기도해주고 참 좋잖아요. 그죠? 응? 어떻게 노랑하셨어요 이분 우리 직분이 뭐예요? 집 샀어?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응? 더 아니 했겠지만 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왜 애기 때문에 핑계대야지 애기 때문에 못한다고? 아니죠? 아 저분은 코티를 코디를 이쁘게 했냐 아주 노래 안 샀어도 머리 노란색 끼고 다니고 아주 입술도 노랗게 지고 다녀봐. 저 뒤에 또 애기 엄마 여기 뒤에 또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더 많이 하시게. 지금도 애기 때문에 기도, 애기는 없고요. 주여 역사하시. 그러면 애기는 잠도 자고 오시고. 핑계 되는 게 아니요. 영적 애기는 핑계가 없어. 핑계 되면 될수록 나만 무능이 터지는 거요. 핑계는 없어요.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누구에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저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야. 같이 가야 되죠. 아셨습니까? 네. 도우고 싶어도 몇 분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 배가요, 등에 붙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도 고통을 이해해 줘야지. 네, 어떡해요. 그죠? 네. 자, 지금 이제 12시 분인데요. 12시 반까지는 기도하시고 가는 거예요. 오늘 딴 기도요. 주여. 따라해봐. 주여. 간구의 능력을 주세요. 주여.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주여. 써주세요. 주여, 써주세요. 능력을 구하고 써달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에 신기하게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 인도하시니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제 2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주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이제부터 다시 내 믿으리라. 내가 과거는 무능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유능한 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일꾼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 음악에 맞추어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